그러면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 때 검사 역할을 하게 될 한동훈 장관의 입으로 쏠립니다. 과거 노웅래 의원은 체포 동의안 당시에 한 장관이 현장 녹음파일이 있다는 건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법무부 장관의 발언들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정순 의원은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행이 매우 중함으로 이석기 의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저 한 장관의 발언을 듣고 오히려 똘똘 뭉쳤다는, 뭐 한동훈 땡큐 아니냐, 정청래 의원의 발언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도 교수님, 네. 일부 민주당 의원 가운데는 좀 더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발언 중에 구체적인 증거가 좀 더 있으면 그걸 보고 가부를 판단한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이죠.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본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그 얘기할 때, 아, 저렇게 정말 뭐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증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하러 구속하죠? 그냥 기소하면 그 유죄 판결 120%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게 무슨 뭐 민주당 의원들의 뭐 반발을 샀다 이런 쪽보다는 범죄 전문가 보면 구속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유죄 증거가 확실한데 뭐하러 구속을 해 지금? 아까 본 대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재판에서 원칙인데. 재판에서 검찰이 분명히 이길 텐데 이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핵심 증거가 있다면. 예. 그런 증거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때도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뭐 세세한 증거를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왜 구속을 해야 하는지. 예. 도주 우려가 본인도 뭐 내가 도망가겠냐 했으니까 사실은 그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건데 어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느냐. 증거 인멸의 우려. 이걸 좀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생한 증거를 내놓고 이런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생생한 증거를, 구체적 증거를 내놓으면 오히려 봐라, 그러니까 요즘 바로 기소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구속 그러니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렇죠. 중요한 건 재판, 기소가니까. 네, 거기서 기소해서 알겠습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쨌든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고 이렇게 대장동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앞으로는 체포동의안 정국이 2월 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이 대표 오늘 관련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얘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제도 민주당 이 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